너무 식상하잖아요. 다이어트 파이팅!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예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평소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런 먹는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보냉백에다가 담아왔는데요. 짜란! 제 소중한 다이어트 식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기본 아 뭐야 저거 식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닭가슴살. 저는 닭가슴살을 먹을 때 요 청양고추 맛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아 못 먹겠는데 하면서 그 냄새가 탁 받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매운 맛이 그걸 딱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꼭 매운 맛을 선택을 하거든요.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냥 전부 다 매운 맛으로 골라요. 제가 닭가슴살 꺼내서 좀 식상했죠. 다음은 짜란! 달걀이에요. 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달걀은 좀 특별한 달걀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복지 구운 란이거든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알을 낳은 그런 소중한 알들로 이제 만든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해요. 제가 달걀은 막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돼요? 이러는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대략적으로 닭가슴살 100g 하면은 이 계란 있죠? 흰자 4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틈틈이 먹어주는 계란입니다. 그리고 짜잔! 연두부. 녹는다, 녹아. 약간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연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소스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는 다이어트는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런 소스를 조금 쳐가지고 맛있게 먹자. 그거 소스 내가 운동해서 빼면 되잖아. 그만큼 칼로리는 내가 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품. 띵! 스틱 채소. 딱 잘려져가지고 이렇게 딱 통에 담아주니까는 하루의 정량을 담은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 챙겨 먹는데요. 제가 사실 야맹증이 좀 있거든요. 당근이 야맹증에 좋아요. 기왕 채소를 먹을 거 내가 필요한 채소를 먹어보자 하고 당근을 꼭 챙겨 먹고 있고 요 반대편에는 샐러리거든요. 샐러리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요 샐러리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야맹증 있으신 분들은 꼭 당근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뭐지? 항상 배변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배변에 좀 좋은 제품 있으면은 막 그걸 인스타에도 말하고 유튜브에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고 여기 기업에서 저 친구 너무 안쓰럽다 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비앤안심. 제가 사실 그 건강기능식품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한번 먹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알약으로 돼 있거든요. 요런 알약, 흰색 알약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아침, 저녁 요렇게 두 알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 유산균 한 100억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 건강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매일 가게 되었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는데 이게 그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이런 식단만 먹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그럴 때 바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막 얼굴이 노랗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요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정말 잘 맞았어요. 자 여러분 갑니다. 또 가요. 저의 추천템 또 갑니다. 따라란 짜잔 돌체라떼예요.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는 진짜 너무 써가지고 잘 못 먹는데 돌체라떼가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다? 근데 아니 그날부터 가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 먹어요. 제가 이거를 먹고 진짜 1일 1일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가는 거예요. 아 몰라. 그래서 이제 우울하던 찰나에 이 비의 날씨를 만나서 이제 또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체라떼 그래도 뭐 맛있어서 좋아해요. 자 일단은 썬치 제 최애입니다. 그리고 딱 이거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 같이 먹죠. 그러면 환상 그 자체. 근데 이게 좀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품은 아니지만 저만의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얘를 이제 씹으면서 날리는 거야. 그리고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짜잔. 이거 젤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설탕 같은 게 발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다고. 나만의 이 보상 심리? 그걸로 한 두세 개씩 먹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짜잔! 블루베리. 이거는 제가 아침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먹어요. 엄마가 몸에 건강에 좋다고 이거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냉동고에 넣고 꼭 아침마다 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봐. 짜란! 오렌지. 이 오렌지는 진짜 가끔 와 나 오늘 진짜 못 참겠다 막 뭔가 오늘 딴 거를 너무 폭식할 것 같아 그럴 때 이거 한 두 알 정도 먹으면 뭔가 좀 다시 내 마음이 와와해진다고. 아니 모든 과일이 당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과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냉장고 들여다보기가 끝이 났습니다. 뭔가 좀 뭐야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소소한 꿀팁들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힘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해봅시다. 다이어트 화이팅!